사과맛 당신. 아이고, 아이고, 왜 이렇게 팔이 저리냐? 뒤통수는 뭐? 아, 목 아파. 뭐야? 뭐야, 강태양. 이거 놀랐잖아. 그나저나 난 왜 여기서 태양을 끌어안고 있는 거지? 분명히 나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여기로 들어온 기억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? 이거 진짜 엄청나게 아프잖아. 잘 잤어요? 깜짝이야, 놀랐잖아. 잘 잤어? 뭐냐, 드라마에서나 나와야 할 것 같은 이 대사들은 마치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두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. 그런데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요상하게 웃지? 왜 그래? 어제 좋았어요. 뭐? 어제 좋았다고요. 왜 그래요? 저 잠시만 나랑 얘기 좀 하자. 이야기하세요. 여기서 들어줄게요. 우리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? 그걸 본인이 모르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아, 절망이다. 도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?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는 싶은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. 이러면 안 되는데. 사고를 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발뺌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순 없고. 뭐지? 기억해보자. 기억해내자.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. 미안하다. 내가 어제는 너무 피곤했던 모양이야.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좀 해줄래? 말을 해달라고요? 발뺌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래. 그러니까 나는 말이지, 정말로 아무 기억도 안 나요? 내 침대 위로 올라왔잖아요. 뭐라고? 침대로 올라와서는 날 덮쳤잖아요. 뭐야, 저 녀석 지금 나한테 뽀뽀한 거야? 이게 뭐야? 글쎄요, 뭘까요? 내가 어제 이런 행동을 했어? 기분 나빠요? 뭐가? 지금 기분 나쁘냐고요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다녀오세요. 아코 BL 컬렉션. 원작 네르시온. 사과맛 당신. 나도 참 정말이지 지극정성이다. 지금껏 다른 사람과 사귄 적은 몇 번 없지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준 적은 없었는데. 뭐야, 또 이 꼬맹이야? 내 이름은 동석이다. 그래서 뭐 어쩌라고. 실례. 어디가? 나한테 할 말 있냐? 근데 나 지금 바쁘니까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. 야, 너 거기에 멈추지 못해. 야, 왜 도망가?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. 난 네가 하는 말 듣고 싶지 않거든. 뭐? 그리고 나 지금 바쁘니까 네 말 들어줄 수가 없다. 다음에 나 한가해지면 그때 와라. 알았지? 이 건방진 꼬맹아! 너 지금 태양 씨한테 가는 거지?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지금 누구더라 태양 씨 형이라고 못 불러? 웃기지 마. 난 태양 씨 남편이 될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태양 씨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?
뭐? 이 녀석이 쥐약을 먹었나?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태양이 지금 몸이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왜 이 꼬맹이가 남의 앞길을 막는 거야? 태양 씨한테서 떨어져! 이 거대 바퀴벌레야! 이 녀석이? 그 거대 바퀴벌레가 지금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엄청나게 큰 광고판에 떡하니 찍혀있다는 걸 알구나 하는 소리냐? 당장 안 꺼져! 밤톨만한 게 어디서 시비야? 한 대 맞으면 질질 짤 녀석이. 먹다! 아이치, 너 정말... 태양씨한테서 떨어져! 안 그럼 절대로 안 물러나! 너 지금 유치원에 갈 시간 아니냐? 난 어린이집 다녀. 유치원 안 다닌다, 이 쪼다야. 야, 너 태양이 남편 되고 싶어? 당연하지. 유감스럽게도 태양의 남편은 네가 아니라 나야. 뭐? 어제 우리 합방했다. 알았냐? 뭐? 밤톨만한 게. 합방? 그래. 합방이라고? 혹시 이 녀석 합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니겠지? 그래서 아까부터 그 단어를 반복하는 건가? 그럼 알려줘야 덜 피곤해지겠지? 야, 너 왜 울어? 아, 진짜. 저 녀석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? 요즘에는 어린애도 이상한 놈들이 많다니까. 야, 잠깐. 유도후, 너 미쳤냐? 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? 어린이집에 다니는 꼬맹이를 상대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? 아, 합방이라니. 합방.